돈 주고 가는 파리에 시간을 사는 중이라 전에 iPhone. Gonna start with twice the capacity of 64 gigabytes. Wow. 반갑습니다. 마니오키입니다. 드디어 2021년에 써보았다 시리즈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시작! 하겠습니다. 2021년에 써보았다 시리즈 그 첫 번째 휴대폰은 바로 아이폰 8입니다. 아이폰 8 국내에서는 2017년에 9월 발표해서 11월에 출시가 됐었죠. 이 아이폰 8하고 아이폰 8 플러스가 같이 출시된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때 발표를 같이 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아이폰 10주년 기념으로 출시됐었던 아이폰 10이 같이 출시됐었습니다. This is iPhone 10. 요게 이제 마지막에 발표돼버리네. 이때 와 나름대로 혁명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홈 버튼이 사라졌었고요.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페이스 아이디. 아무튼 이때 같이 출시된 휴대폰인데 아이폰 10은 제가 따로 2021년에 써보았다 시리즈로 다뤄 봐야죠. 단종된 제품이기 때문에 중고 장터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같이 했지만 아이폰 10이 두 달 뒤에 출시를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11월에 아마 같이 출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폰 10보다 아이폰 8의 가격이 $300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아이폰 8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때 또 같이 나온 게 바로 애플워치 3세대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를 잠깐 살펴보면 선미의 가시나 노래가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우원재 씨 시차가 유행했었죠. 알약두 봉지! 알약두 봉지가 설명했네. 2017년이면 벌써 4년 전인가요? 와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 아이폰 8을 2021년에 사용할 만한가? 당연히 사용할 만하죠. 현역인데요. 이걸 이제 중고로 샀을 때 사용할 만한가? 또는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사용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이폰 8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8 디자인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8 디자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색상이 있습니다. 한정판으로 프로덕트 레드 색상도 출시됐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이 싱글 카메라가 위치해 있고요. 애플 로고가 상단에 있고 아래쪽에는 아이폰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봐도 디자인은 굉장히 예쁘고요. 뒷면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면은 매너 모드, 볼륨 조절 키, 우측에는 잠금 키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정면 하단부에는 홈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구멍이 하단에 없습니다. 4년이 지난 이 휴대폰 베젤 보십시오. 거의 뭐 태평양입니다. 굉장히 아래 위로 베젤이 넓고요. 근데 이건 또 애플만의 감성이기도 합니다. 아이폰 10 이후에 아이폰 XS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홈버튼은 못 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바로 아이폰 SE 2세대가 나왔죠. 디자인이 아이폰 8이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8 폼팩터 재고떨이로 거의 뭐 칩셋만 바꿔서 2020년에 출시했었죠. 뭐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아이폰 SE 2세대가 아이폰 8 디자인으로 나왔다 하는 거는 그만큼 아이폰 8 디자인이 잘 만들었고 괜찮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이폰 8 스펙을 보면 A11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A14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 있죠. 아이폰 8과 A 플러스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디스플레이 크기 4.7인치, 5.5인치고요. 공통적으로 레티나 HD,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또 이게 이제 3D 터치가 가능한데 이거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D 터치는 안 나오고 햅틱 터치로 변경이 되었죠. 3D 터치가 뭐냐면 디스플레이에 압력을 가하는 만큼 얘가 인식을 하는 건데 꾹 눌러서 커서를 자유롭게 이동한다거나 요즘 사용되는 햅틱 터치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램 용량은 2GB, 3GB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아이폰 8 플러스가 더 커서 영상 재생 기준으로 1시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그 당시에 이제 64GB하고 256GB 요 두 가지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네, 아이폰의 어떤 용량 장사였죠. 각각 82만원, 103만원으로 출시됐고요. 플러스 모델은 96만원, 117만원이었습니다. 크게 다른 게 요 카메라죠. 아이폰 8은 싱글 카메라고요. 플러스 모델은
듀얼 카메라입니다. 듀얼 카메라는 망원 카메라가 추가됐고요. 그래서 줌도 더 되고 인물 사진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폰 8 싱글 카메라라도 요즘 이제 어플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인물 사진 가능하죠.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자, 무게는 148g, 202g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폰 8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이폰 12 미니를 제외하고 말이죠. 얘는 133g입니다. 미니니까 굉장히 가볍죠. 근데 아이폰 8이 148g이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 맞죠. 동영상은 4K로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슬로우는 1080p에 24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이랑 동영상 찍은 거 잠깐 확인해 보시죠. 지금 현재 아이폰 8으로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이런 느낌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잠깐 뺀 상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숨은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걸으면 이런 느낌, 걸어가면은 네, 떨림이 이 정도고요. 뛰면은 많이 떨리네요. 자, 그럼 후면 카메라 확인해 보죠. 자, 지금 걷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폰 8으로 브이로그 찍기 충분하다. 근데 이제 마이크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이크, 스마트폰용 마이크를 구입하신다면 충분히 이걸로 영상 남길 수 있고요. 여행 영상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폰 8으로 찍은 사진들을 좀 살펴보죠. 무부정 상태의 사진들인데 결과를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사진입니다. 아이폰 특유의 감성이 느껴지는 사진들이죠. 꽃과 나무를 찍어봤습니다. 인스타 감성으로 좀 찍어봤는데요. 카페에서 찍으면 이런 느낌이죠. 지금부터는 최신 기종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고 왼쪽은 아이폰 8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하늘이 좀 더 푸르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왼쪽의 아이폰 8은 푸른색보다 좀 더 연하게 표현이 됩니다. 잔디도 보시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더 밝게 표현이 됩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아이폰 12가 좀 더 푸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쨍하게 찍히는 느낌이 있죠. 자, 근데 얼굴 찍은 걸 보시면 왼쪽이 붉게 나와서 좀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오른쪽은 얼굴색이 밝지만 노란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의 디테일은 아이폰 12가 더 잘 찍어냅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좋은 건 역광에서 촬영했을 때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빛을 더 번지지 않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8에는 광각 촬영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오른쪽 아이폰 12 광각 촬영이 정말 시원하게 찍히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광각으로 찍히면 풍경이 시원하게 나올 텐데 말이죠. 아이폰 색감이 바뀌었다는 걸 확 체감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사진인데요. 왼쪽의 아이폰 8은 따뜻한 느낌이 있지만 우측은 약간 푸른 느낌으로 차가운 느낌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면 인물 사진이 가능한데요. 확실히 인물 사진 모드가 배경을 날려주니까 좋긴 하네요. 계속해서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측의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확실히 밝게 찍힙니다. 그렇지만 아이폰 8의 사진이 크게 부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 8이 완벽하게 빛의 차이를 잡아내지 못해서 가까이서 찍히는 피사체 말고 뒤쪽의 배경은 하얗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간 사진은 확실히 아이폰 8이 부족합니다. 후면 카메라에서 빛 번짐이 있었고요. 간판을 보시면 글자가 날아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면 동영상 마찬가지 빛 번짐이 있어서 간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feel like fair, but in my neighborhood, yeah. 빛이 거의 없는 극저조도 상황에서 촬영도 해봤습니다. 조명이 없을 땐 사실 촬영을 하지 않죠? 그냥 이건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아이폰 8이 역시 노이즈가 많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배터리가 그렇게 막 부족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요즘 배터리 효율 좋은 아이폰 12 시리즈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체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8을 사용할 때만 해도 보조 배터리는 꼭 들고 다녔어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꺼지거나 또는 한자리 배터리 수를 남겼고요. 만약에 영상을 많이 보고 게임을 좀 했다 그러면 오후 한 3, 4시쯤이면 충전을 했어야 됐어요. 무선 충전은 아이폰 8부터 가능했습니다. 뒷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이유기도 하죠. 아무래도 중고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 효율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정품 교체 비용은 59,400원이고요. 자가 교체를 한다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 SE 1세대 배터리를 자가 교체한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이런 느낌, 비슷한 느낌으로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아이폰 8도 배터리 자가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아이폰 SE랑 비교한 영상이 있거든요. 2020년에 써보았다 시리즈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밝기 65%, 소리 크기 65%로 테스트를 했을 때 배터리 효율이 89%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연속 재생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됐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했을 때는 2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거 아이폰 8 쓰면서 좀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커였는데요. 상단부 그리고 하단부에서 나오는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아이폰 6S 그리고 7을 쓰다가 아이폰 8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 입체감이랄까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이폰 7보다 한 소리 크기가 25% 정도 더 향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도 좋아졌습니다. 방수 등급은 IP67 등급으로 수심 1m에서 최대 30분을 버틸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만 어차피 휴대폰 방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방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중고폰, 오래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배터리를 자가 교체를 하셨다면 방수에 대한 걱정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합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폰 8 2021년에 쓸만한가?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아직도 현역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은 이유 첫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2021년 4월에 iOS 14.5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무슨 폰까지 업데이트를 시켜줬다? 바로 아이폰 6S 그리고 아이폰 SE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습니다. 아이폰의 장점은 생각보다 오래된 폰들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잘 시켜준다는 거죠. 아이폰 8이시면 앞으로 한 2년 또는 3년 정도 업데이트를 더 시켜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홈버튼이 있는 LCD 디스플레이 휴대폰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 잠금 해제보다 오히려 홈버튼이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또 LC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디스플레이 수명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청색 소자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2, 3년 정도만 사용해도 이 잔상 효과가 나는 버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LCD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좀 오래 쓰시는 분들에게는 LCD 디스플레이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크기가 적당하고 디자인이 예쁘다라는 겁니다. 휴대폰 자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랑 비교하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립감이 좋죠. 디스플레이 크기도 적당해서 영상 보기 좋았고요. 스피커도 만족스러워서 더 좋았죠. 일단 디자인이 예쁜데 아이폰 SE 2세대가 요 디자인이 똑같이 나왔죠. 그럼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디자인이면 아이폰 8보다 SE 2세대가 훨씬 좋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물론 SE 2세대의 칩셋이 더 좋습니다만 제가 비교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아이폰 SE 2세대에 비해서 아이폰 8이 뭐 크게 떨어지거나 큰 드라마틱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라든지 전체적인 향상은 있긴 했지만 배터리 효율도 그렇게 막 좋아지지 않았고 SE 2세대가 작년에 나왔는데 벌써 이제 중고 가격이 쭉 떨어졌죠. 아이폰 8 64기가 기준으로 중고 거래장터에서 확인을 했을
봤을 때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SE 2세대 중고는 30에서 35만 원 사이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고 제품의 경우에는 배터리 효율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지금 사용하는 아이폰 8의 배터리 효율이 89%인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유일하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효율 80% 이상으로 사서 한 2-3만 원 정도 가격으로 자가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아이폰 홈버튼의 감성을 좀 느끼고 싶다, 또는 아이폰 입문과 동시에 그래도 좀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카메라 그리고 동영상 성능도 괜찮기 때문에 아이폰 8 2021년에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021년에 써보았다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 컬렉션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데요. 사용하다가 팔아버린 모델들도 있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모델들은 당근 마켓이나 뭐 번개장터 이런 데서 구입을 해가지고 직접 거래를 하면서 배터리 효율 그리고 가격은 얼마에 줬는지 중고 거래 컨텐츠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출시한 지 좀 된 갤럭시 시리즈도 모아서 2021년 시리즈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만능혁이었습니다. 아듀.